가르쳐줄 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어쨌든 지금 어린 선수들보다는 경험이 많고 하니까 좀 제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좀 겪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이것저것 좀 가볍게 얘기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축구 선배로서 제가 여태까지 축구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실전에서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드립발이나 이런 감각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주려고 합니다. 저희 이승현 친구들한테 좀 좋은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강원FC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처럼 뭔가 초심에 돌아간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솔직히 하는 게 제 나이에선 쉽지 않은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축구 선수로서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오늘 배운 것 같은 거는 제가 원래 가마차기 같은 걸 잘 못하는데 선수 때문에 이제 가마차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저를 우승으로 뽑아준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발을 너무 이렇게 눕히면 안 되고 발을 뒤로 세워서 그래서 골대로만 차면은 공은 일단 뜨게 돼서 자기가 내가 하나 진짜 왜냐면 발 감아차면은 스윙이 위에서 들어오는 스윙이 여기서 차서 들어오는 스윙이 너네 보는 시선에서 골대가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살짝 한 2m 정도 바깥을 보고 저기 오른쪽 구석에다 꼬여놓고 싶어. 댓글이 좀 맞으시죠? 브론즈볼 어땠어요? 브론즈볼? 네. 금이 좋지 않겠냐, 오늘? 아, 그래도. 좋았지, 좋았는데. 근데 이제 상을 같이 봤잖아. 이제 골드볼이랑 같이 봤는데, 옆에서 이렇게 금색이 계속 빛이 나더라고. 들고 있는데. 뭐 좋은 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1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멋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이런 선배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좀 부끄러워서 그런지 많이 잘 못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축구 선수라는 게 정말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뭐 슬럼프가 오든 부상이 오든 항상 고비가 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선수 같고 프로 선수 오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축구 좋아했던 것처럼 하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어서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친구들 덕분에 좋은 기운 얻고 부상 없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형 여기 있는 거. 하던 거 여기 있는데 하던 거 해봐. 롤모델이 누구죠?
준비해 봐. 왜 1대1 안 할래?